보도의 진실과 시청자의 진심을 알아봅니다.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저는 프로듀서 김양원입니다. 세월호 구조학생 대신에 해경청장이 구조 헬기를 탔다. 참사 당일 해경 지휘부가 사고 해역에 도착하지도 않고서 현장 지휘를 했다. 이미 5년 7개월이나 지난 일입니다만 참사 당일에 있었던 답답한 상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특수단 출범을 계기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에 대한 고소고발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세월호 특별수사단, 세월호 가족들의 응어리진 속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출범 계기, 여러 각도에서 팩트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일요일 순서 바로 시작하죠.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라디오 YTN. 네, 한 주간 있었던 뉴스 가운데 사실 확인이 필요한 뉴스를 팩트체크해봅니다.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죠.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소식, 세월호 소식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세월호 특별수사단 출범 의미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살펴주신다고요? 네, 세월호 수사가 그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인식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라도 검찰이 세월호 재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후송 지연으로 인해서 사망한 학생의 사건이 발표되기도 했지만 네. 법조계에서는 이게 별도 수사단을 꾸릴 정도의 사안은 아니다 이런 그 중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게 된 배경은 검찰을 둘러싼 여러 정치적 상황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한때 적폐수사의 영웅이었다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로 인해서 적폐로 지목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승부수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 규명, 제대로 된 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모든 국민들이 바라는 바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 시점에 세월호 특별수사가 이루어지냐에 대한 좀 의문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임관혁 수사단장의 발언들을 잘 살펴보면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임 단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와 같이 수사가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정치적 고려 없이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고도했습니다. 결국 이 윤 총장에게 세월호 재수사가 이 정치적 고려 없이 말끔히 끝내진다면 조 전 장관 수사에 이어서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균형을 맞출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가 된 것 같고요. 네. 또 세월호는 여전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부분이고 또 각종 의혹이 여전하기 때문에 남은 임기 동안 또다시 적폐청산의 영웅으로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이 세월호 수사가 참여정부 당시에 대선자금 수사를 떠올리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당시에도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나오고 있던 상황이었죠? 네. 당시 검찰개혁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었고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이 당시 대선자금 수사카드를 꺼내 들었었던 겁니다. 그 결과로 한나라당의 차떼기 정치자금 수수를 밝혀내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그 결과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다소 잦아들기도 했습니다. 네. 세월호 재수사 역시 기본적으로 좀 검찰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어떤 적폐청산의 그 기획수사라고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좀 당시와 기시감이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는데 심야 조사 금지라든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사시간 제한 등 최근에 나온 검찰개혁안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방안들이 또 잘 지켜질 수 있는지 이것도 하나의 점검 포인트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 세월호 수사가 또 하나 이 정치권에서 크진 않지만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결국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겨냥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 때문인데요. 뭐 더욱이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백서를 쓸 정도로 자세히 이 세월호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 했는데요.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외압을 규명한다든지 이런 여러 순서대로 수사가 진행되다 보면 네. 수사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고요. 또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을 해서 황교안 대표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및 은폐에 관련한 모든 사람들을 고소 고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도 이 고발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수사에 참고하겠다 이런 방침이고요. 결국 검찰의 의중과는 달리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가 사실상 황 대표를 비롯한 이 한국당에 좀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총선을 앞둔 상황.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죠. 검찰의 특별수사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게요. 정치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의원직 사퇴하겠다. 네. 네. 근데 이번에 의원직 총사퇴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네. 얘기입니까? 오는 27일과 다음 달 3일이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사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법안들 있죠. 공직선거법,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그리고 네. 검경수사권조정법. 여기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이뤄질 전망인데요. 해당 법안들을 반대해온 한국당의 경우에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의원직 총사퇴 방안에 대해서 뭐 기존부터 자주 거론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시기가 임박하다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한국당 재선 의원들이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면 의원직 총사퇴를 당론화할 것을 요구한다.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한 당의 제1야당인데요. 한 당의 의원들이 총사퇴한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동안에는 어느 정도 그 정치적 결의를 보여주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여왔는데요. 그랬죠. 실제로 한번 가능성을 살펴보면 의원직을 내려놓기 위해서는 일단 몇 단계 절차가 있습니다. 네. 국회법 135조에 따른 것인데 국회는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거든요. 네. 의원이 사직을 하려면 국회의장에게 사직의 이유를 써서 이른바 사직의 건을 의안으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이 사직서가 처리되려면 회기 중일 때 그리고 비회기 중일 때는 또 절차가 달라지는데요. 우선 회기 중일 때 본회의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요. 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국회의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네. 회기 중일 때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그러면 회기 중일 때는 다른 의원들이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사직서의 본회의 의결 요건. 이것은 일반 법안들과 마찬가지로 제적 과반 의원이 출석해야 하고 또 출석 의원들의 과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사직서 표결은 인사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진행을 하고요. 네. 결국 회기 중에 이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면 다른 의원들이 이제 투표를 해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래서 사퇴서가 단지 사직서만 낸다고 해서 바로 처리가 되는 그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례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탈당을 해서 당적을 잃게 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이 상실이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해당 정당의 후순위 비례대표 후보가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 사람에게 의원직이 승계가 되고요. 최근에 의원직을 내려놓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였거든요. 그래서 따로 사직서를 내거나 뭐 의원 표결을 거칠 필요는 없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표결을 해서 의원직 사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번에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결국 민주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본회의 표결에서 의결이 되려면 이 과반 출석 기준의 의석수 149석이 일단 필요하고요. 네. 여기서 투표가 들어가는 건데 한국당 의석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고요. 또 여러 보수 성향의 정당이나 다른 소수 정당들의 이 의석수를 감안하더라도 과연 의결 정족수를 채울 수 있을까? 다소 좀 회의적인 것이 현실입니다. 때문에 이렇게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상황임에도 의원 총사퇴를 운운하는 한국당의 진위 과연 무엇인지 좀 의심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민주당이 실제로 표결에 표결로 인해서 사직서를 처리해버리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면 이상을 한국당이 과연 원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남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실효성이 거의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는데요. 최근에 암 집단 발병 마을로 밝혀진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 그 주 원인이 담배잎 찌꺼기인 연초박이라고 밝혀져서 뭐 실시간 검색어에도 몇을 오르고 그랬는데 이 연초박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죠. 네, 연초박은 비료로 만들기 위해서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을 합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발병 주 원인이 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발암 물질 때문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밝혀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장전마을 사태가 끝이 아니다. 더 큰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발암 물질이 다른 지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우려 같은데요. 네. 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발암 물질이 생성돼서 공전 과정에서 이 비료에 섞이고 또 그 비료가 농민들에게 보급돼서 결국 국민들의 먹거리인 농산물에까지 오염을 시키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건데요. 네. 이 비료 제조처인 금강농산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KTNG로부터 사들인 연초박은 총 2,242톤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서 제조하고 유통한 비료의 양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유통됐는지도 확인이 안 됐다. 그럼 이제 좀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문제로 보이는데요. 검출된 두 그 발암 물질 모두가 휘발성이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네. 비료 제품에 섞였을 가능성이 작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또 이 방감기가요. 3일 혹은 6주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만약에 섞였다고 해도 현재 시점에서 이게 남아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지 이것도 미지수고요. 네. 또한 비료의 생산 및 판매를 총괄하는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은 뒤늦었지만 두 발암물질이 섞인 비료로 이 재배된 농작물의 유해성에 대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발암물질이 비료에 흡수됐을지가 우선 중요한 관심이겠고요. 그러나 주무부처에서 아직은 그 가능성 여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작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도 걱정이 되는데요. 네. 만약 발암물질이 비료에 섞였다면 그 비료로 재배한 농작물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료 성분이 농작물에 흡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만 식물이 토양 속에서 영양분을 선택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비료가 쓰인 식물에 실제로 흡수가 됐는지는 단언할 수 없다 이런 조심스러운 의견도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부분은 명확한 실험이 없으면 확인할 수 없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안전에 대한 부분이니까 좀 이런 의구심들 또 우려들 해소될 수 있도록 당국의 대처가 좀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톱의 이고은 팩트체커였습니다.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네, 한 주간 YTN 라디오에서 방송된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덕년 시청자평가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2일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 지난 11월 2일 YTN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로 방송이 됐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네. 이야기의 중심축은 신흥무관학교인데요.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 이 학교 출신들이 중심 역할을 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신흥무관학교는 무장 독립투쟁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제목에 서간도가 들어간 것은 신흥무관학교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1911년 독립운동가들이 서간도에 세운 신흥강습소가 훗날 규모가 확대되면서 이름이 신흥무관학교로 바뀌게 됩니다. 네.
서건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은 일제와 싸우기 위해 고국을 떠난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이자 신흥무관학교 예터를 100여 년 후 찾아가는 답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구성에서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들어옵니다. 네, 구성상 어떤 특징을 발견하셨나요? 첫 번째는 과거와 현재를 번갈아 등장시키는 형식입니다. 역사 다큐멘터리의 경우 과거의 특정한 시기로 돌아간 다음 그 시기에 전개된 사건을 쭉 따라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네. 그와 달리 이 프로그램은 시간이 교차하는 형식을 택했습니다. 예컨대 답사단이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출국하는 장면에 이어 100여 년 전 독립운동가들이 은밀히 고국을 떠나 오랜 시간을 들여 서간도를 향하는 모습을 배치합니다. 일본 육사에서 교육받은 지청천 등이 3.1운동 후 일본군을 떠나 신흥무관학교로 향하는 장면 뒤에는 옛 건물은 허물어진 지 오래인데다 마을 모습도 변한 곳에서 신흥강습소 예터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답사단의 오늘이 등장합니다. 이런 형식은 청취자로 하여금 역사를 현실과 무관한 박제된 지난날이 아니라 오늘날과 연결된 살아있는 과거를 느끼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평가원님께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마치 라디오 다큐멘터리잖아요. 근데 마치 TV로 방송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조차 드는데요. 또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답사 그 후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답사를 다룬 전반부, 답사 그 후를 다룬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후반부에는 답사에서 돌아온 후 고교 역사 교사가 신흥무관학교를 주제로 특별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비롯해 독립운동가를 기억하는 것이 2019년 우리가 해야 할 독립운동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옵니다. 바로 이 기억의 문제가 프로그램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역사 문제를 오늘날의 과제와 연결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하는데요. 그 과제로 제시된 것은 기억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독립운동가 그분들이 분단을 꿈이라도 생각했겠나라는 이야기. 답사에서 돌아온 학생들이 어느덧 1400회에 이른 수요 시위에 함께한 모습 등에도 그 과제가 비중 있게 담겨 있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의 제목에 무명 씨의 꿈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이 무명 씨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꿈 이런 뜻인가 본데요. 예, 맞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인상적인 점 중 하나가 다름 아닌 무명 씨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신흥무관학교 졸업생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얘기되는데요. 그들에 관한 기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독립운동가들이 명단이나 활동 기록 같은 것을 뺏길 경우 조직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흔적을 지워가면서 활동한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독립운동가 무명 씨에는 그렇게 싸우다가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죽어간 정의로운 바보 조상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서관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은 공중파 방송의 존재 이유를 충분히 보여준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배우 강신일 씨의 내레이션도 듣기 좋았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김덕년 평가원과 방송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모니터를 후하게 해주신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이 프로그램을 정말 좋게 들으신 것 같은데 아니 혹시라도 아쉬운 점은 없었습니까? 독립운동가들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응분의 예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한국 현대사의 굴절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데 이 프로그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프로그램에는 신흥무관학교 설립에 앞장선 이회영을 비롯해 무장 독립투쟁에 크게 공헌한 5명의 독립운동가 흉상을 2018년 육사에 설치한 것과 그해 육사 졸업식에서 독립운동가 18명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반가운 변화이긴 합니다만 왜 1945년 8.15 이후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는 이 당연한 일이 현실이 될 수 없었는가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해방 후 친일파가 득세하고 적지 않은 독립운동가는 그 등살에 시달려 했던 역사. 독립군의 후예는 밀려나고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이 국군의 주류가 된 역사. 일본군 및 만주군 출신 중 일부와 그 후예들이 쿠데타를 거듭 일으켜 민주주의를 짓밟은 역사와 직접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다뤘다면 프로그램이 더 풍부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면 이 프로그램 방송 후 청취자가 다시 들을 통로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집 다큐멘터리이자 일회성으로 넘어가기에는 아까운 내용인 만큼 청취자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 저희가 이렇게 특집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경우에는 다시 듣기를 좀 더 신경 써야겠군요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지난 11월 초에 방송된 특집 다큐멘터리죠. 서간도 독립운동가 무명 씨의 꿈 모니터링 내용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년 시청자 평가원이었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공동체의 가치와 나눔의 의미를 생각해봅니다. 열린 라디오 YTN. YTN 라디오에서는 희망 나눔 프로젝트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내 아동의 열악한 상황을 전달하고 나눔의 의미를 공유하는 프로그램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이번 코너는 나누면 행복한 라디오쇼에서 전한 가정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듣는 나행쇼. 매달 직접 이 가정들을 찾아가서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고 오는 분이죠. 이혜리 리포터 직접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나볼까요? 네, 오늘은 윤재와 윤호 형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윤재는 올해로 9살, 윤호는 7살입니다. 이 윤재와 윤호 태어날 때부터 이름 모르는 병에 고통받고 있는데요. 이 병명의 원인을 아직까지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이 증상들 때문에 형인 윤재는 심장내과, 소아외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등 한 8개에서 9개 과의 과에서 진료를 받고 있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상황에 맞게 수술을 해주고 또 그리고 나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윤재와 윤호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 건너 제주도예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네. 서울까지 서울에 있는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진료도 받고 있고 또 수술하게 되면 입원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을 10년째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선 윤재 엄마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제 검사를 다 하고 건강하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출산을 하고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둘째도 첫째하고 똑같은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윤호만 건강했었으면 이제 뭐 문제가 없겠는데 둘 다 아파서 너무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형인 윤재를 희귀병이죠. 네. 병명을 모르는 희귀병으로 이미 이제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당황하시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동생 2살 차인데 네. 동생 윤호도 또 태어났더니 같은 병. 형과 같은 병. 그런데 병명도 모르고 네. 참 이럴 수가 있군요. 네. 네. 현재 이 아이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이 그 희귀병으로 인해서 턱이 뒤로 밀려 있어요. 그리고 기도도 좀 작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예 말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뭐 눈도 사실 잘 보이지 않아서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워낙 기도가 작다 보니까 심하게 웃거나 울면 이제 기도가 막혀서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되고요. 또 이 아이가 이 두 아이가 입으로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먹을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네, 우유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배를 통해서 지금 호수로. 현재 네, 먹고 있는데요. 이 배 삽관 수술을 해서 배를 통해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9살인데 11kg. 그리고 둘째는
7살인데 7.5kg으로 또래 아이들보다 몸무게가 훨씬 적게 나가고 절반 정도밖에 못 네. 나가는 저도 뭐 아이들을 봤지만 정말 많이 작더라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가 없으니까 윤호와 윤재 둘 다 면역력이 약해서 자주 아픈데요. 갑자기 아플 때는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집에서 윤재 어머니 아버지가 계속 아이들 마사지를 해주면서 24시간 늘 항상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힘든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윤재와 윤호가 항상 엄마를 보면서 환하게 웃어줄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윤재 어머니가 다시 한번 힘을 낸다고 합니다. 이 윤재 어머니에게 들어보시죠. 건강이 나지 못한 거. 건강만 해줬으면 이제 단 애들처럼 뛰어놀고 학교도 다니고 어린이집도 가고 엄마 아마 할 텐데 그게 건강 놔주지 못해서 제일 미안하죠. 네, 엄마 마음이죠.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성치 않게 태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네.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제일 미안하다.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 제주에서 서울까지 병원을 오간다. 네. 참, 상상이 이게, 안 가죠? 네, 상상이 안 갑니다. 저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한 번 병원에 갈 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네. 또 워낙 아이들이 위급한 상황들을 몇 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구급차로 항상 이동을 해야 돼요. 네. 또 진료를 받으러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갈 때 한 번 갈 때 이제 내 식구가 총 동원해서 가니까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한 번 갈 때마다. 교통비만. 네, 교통비만. 그리고 보통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계속 주기적으로 이제 진료를 받고 있는데 뭐 수술일 경우에는 한 15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든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아이 혼자서도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통비가 정말 만만치 않게 든다고 볼 수 있죠. 네, 윤재와 윤호가 걷지 못하는 상황. 누워만 있는 아이들인데 네. 물론 또래 아이들에 비해 작긴 하지만 그래도 몸무게가 이미 9살, 7살이면 네. 꽤 아이들이 컸는데 갓난아이가 아닌데 걷지 못하는 아이들을 안고 업고 또는 구급차를 통해서 네, 구급차를 통해서 병원까지 이동한다는 게 야, 참 어마어마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서울에서 그러면 지내실 때는 어디서 지내세요? 네. 내 식구가 병원에서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렇게 한 번에 병원 올 때마다 병원 근처에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거든요. 한 달 빌리는 것만 해도 50만 원 이상이 훌쩍 넘어가니까. 그리고 이 병원에 올 때마다 제주에서 거의 이삿짐 수준으로 짐을 들고 온다고 하신다고 그렇겠죠. 하더라고요. 네. 이제 두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뭐 윤재의 어머니와 윤재의 아버지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급비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뭐 치료비, 생활비 이런 것들이 워낙 부족하니까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윤재 아버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애들이 병원에서도 이제 혼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하나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24시간 케어를 해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하나가 입원해버리면은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은 이제 입원한 아이한테 매달려야 되고 또 나머지는 집에 있는 애한테 매달려다 보면은 애를 봐줄 사람이 없다 보면은 애가 저희가 이제 일을 다닐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네. 뭐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못 안 하시겠습니까? 네. 집안에 환자 한 명만 있어도 사실 온 가족의 삶이 무너지죠. 그런데 이렇게 한 명도 아니고 아이 둘이 지금 태어날 때부터 무려 10년간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엄마 아빠의 그 마음, 그 일상 이런 네. 것들이 무려 10년간 제대로 굴러가지 못한 상황 일이 될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윤재와 윤호에게 저희가
어떤 걸 도와줘야 될까요? 네, 우선은 이 윤재랑 윤호가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우유거든요. 특수분유. 네. 그런데 이 특수분유 값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형제가 먹는 거라서 이 형제가 먹는 우유 값만 해도 뭐 한 달에 한 7, 80만 원 정도 이렇게 네. 들고요. 또 기저귀 값이 또 만만치 않게 또 부담인 상황인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혼자서 움직일 수 없다 보니까 집에서 뭐 재활치료나 물리치료로 아이들의 근육 상태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이렇게 직접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치료 도구도 필요한데 뭐 병원에 집 근처에 있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이동하고 하기가 굉장히 교통비도 만만치 않고 뭐 한 달에 뭐 두세 번, 뭐 세네 번 정도 물리치료를 한다고 해도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 수시로 집에서 형제가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계속해서 윤재 아버지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윤재야, 지금은 많이 아프지만 치료도 이제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밝은 아이로 자라주고 이제 엄마 아빠도 그만큼 연재를 위해서 노력할 거니까 힘든 고비가 오겠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나중에 엄마 아빠랑 같이 놀러도 다니고 그렇게 하자. 사랑해 연재야. 네.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윤재 윤호 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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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으면 저희도 좋겠고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윤재와 윤호 치료받을 수 있도록 월드비전 정기 후원 전화 있는데요. 1688-3570번 1688-3570번입니다. 이 여러분의 전화 한 통화로 윤재와 윤호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주에서 온 두 형제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이름 모르는 병에 고통받으면서 지금까지 10년째 치료를 받고 있는 9살 윤재 그리고 7살 윤호 만나봤습니다. 이리 리포터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시 듣는 나행쇼의 이혜리 리포터였습니다. 열린라디오 YTN 11월 24일 일요일 순서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 그리고 유튜브와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양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